누구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경주 한수원 술비수 정영아입니다. 저는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좀 특별한데요. 아버지가 대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 생활을 하셨었고, 오빠도 이제 축구를 시작해서 이제 부모님이랑 오빠 경기하는 걸 많이 보러 다녔어요. 이제 그러면서 여자가 축구를 하면 되게 멋있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축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뭔가 오늘은 진짜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고 무조건 이겨야겠다. 약간 이런 생각을 준비하면서 몸을 푸는 것 같아요. 첫 경기를 뛰었을 때가 남자 선수들이랑 이제 경기를 뛰었었어요. 그래서 저 혼자만 여자였는데 특별상이라는 걸또 받아왔었어요. 저만 혼자 여자여가지고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기분, 약간 주목받는 기분, 약간 내가 주인공이 됐다는 기분이 좀 많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피지컬 자체가 좀 좋고 힘이 있다 보니까 1대1 대인마크 뭐 개인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약간 볼이랑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못 지나가게 해야지 둘중한 명은 못 지나가야지 이런 생각이에요. 볼이랑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못 지나가게 해야지 센터백이라는 자리가 또 킥도 중요하지만 제공권이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제공권이 약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훈련할 때좀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부상당했을 때가 제일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때 축구를 너무 사랑했지만 다쳐가지고 축구를 못할 때는 축구 골도 보기 싫고 막 그랬던 적이 좀 있었고 그거를 그냥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마음속 제일 깊숙이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고 잘할 수 있는 게또 축구이기 때문에 이겨내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경주 한수원 정영아였습니다.